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할 때 도란방패 사든지 이거 서슴템은 뭐 도란방패 요즘 유행하니까 사든지 말든지 님들 알아서 사세요. 나는 웬만하면 도란 아니면은 도란 검 아니면은 그 롱소드 사요. 롱소드. 야 너 심리상담 프로그램 받아. 어디서 할 수 있는데? 몰라 나도. 그거 심리상담 아, 프로그램 하는 거 필요해. 방송하면 안 되냐? 아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요해 나. 안 돼 진짜 필요하긴 해. 이거 시청자들 욕을 하도 해야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욕도 하도 먹어가지고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욕하면 그냥 강태. 아니 나는 이게 시청자가 없으니까 욕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이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욕을 안 읽고 넘어가면 또 왜 채팅 안 읽냐고 뭐라 그러고. 처음에 방송한 애들 힘들어해 되게. 되게 힘들어해 진짜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안 힘들었지. 외로움 안 타는데 시청자 수 없으면 왜 외로움 탄단 말이야. 나는 예전에 방송할 때 시청자가 없을 때 막 욕하잖아. 그러면 같이 욕하면 싸웠어. 이 개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개새끼야. 아 진짜로? 어. 니가 이렇게 욕을 잘해? 어? 어? 막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더 좋아하던데? 현피하고? 아니 욕하니까 좋아하던데 같이 욕해주니까. 와... 그때는 막 싸웠어. 시청자들 막 욕하면 존나 욕 같이 욕 존나 했어. 어, 뭐 패드립하면 싸운 거 아니지? 아니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같이 욕하면 싸웠지. 아 근데 요새는 안 그러지. 요새는 너무 많아. 싸우려면 하루 종일 싸워야 돼서. 예전에는 시청자가 50명밖에 없으니까. 호그 뭐 W 빠지고 평타 그냥 트위치는 깡이에요 깡. 자 끝났죠? 지금 들어가면 돼. 그래서 빠졌고. 호그몬 깡이야 깡. 평타가 센데? 무조건 터트려줘 초반에는. 초반에는 이거 쌓은 거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터트리세요. 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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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사용하게끔 유도. 유도 심리학. 유도. 유도. W 쓰면은 W 써. W 쓰잖아. 써봐. 아 트위치로 방지 바꿔야 되는구나. 트위치. W 쓰면은 바로 날려주면 돼 이거. 그냥 터트려 그냥 터트려요 그냥. 초반에는 웬만하면 다 터트리는 게 좋아요 그냥. 들교환해야 되니까. 포션 다 먹었지? 제가 아 이런. 아. 포션을 다 먹었잖아. 그럼 정글러 어디로 가야 돼? 돼? 일로 와봐. 견제를 하면은 끌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글을 일단 찍었지. 어. 어. 정글 한번 비추자. 앨리스 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방향 바꿔주네. 어차피 뭐야 쟤네 포션도 다 써가지고 피도 없고 하니까 우리 천천히 집안 못 가게 해서.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게 막 킬로이드가 안 봐도 돼요. 항상 운영 강의도 따로 나중에 할 거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킬로 이득을 안 봐도 돼요. 그냥 피가 없으면은 집에 못 가게 해. 그리고 집에 가잖아? 그러니까 집에 아예 막 뭐 아예 막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되게 힘들게 이게 집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힘들게 하다가 집에 가면 놔둬. 그냥 가게 놔두고 라인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따 알려줄게. 라인 봐가지고. 아, 오케이. 이따 알려드릴게요. 뒤진다. 왔다시 미니어 건드리지 마라. 아, 코고모 같은 경우는 그냥 W 안 키면은 평타 딜교환 그냥 해주고 W 키면은 나도 같이 W 날리고 빼면 돼 그냥. 오케이. 봐봐. W 켰지? W 날려. 끝. 뭐, 코고모는 좀 상대하기가 좀 편해. 제가 할 줄 모르면. 제가 할 줄 알면은 좀 힘든데. 내가 코고모 할 때 또. 그럴까? 편할 것 같은데. 앨리스 보이면 하자. 보였나? 그래. 자, 아, W 켠다 이제. 내 코고모는 어? 트위치 상대방을 모르네. 여기가 다이아에서 모르는 거면은 보통 부실골은 다 모르거든요. 그냥. 알려준 대로만 해도. 만화 막 쓰면 안 된다. W 막 던지면 안 돼. 이게 막 던져서 되는 원딜이 있고 안 되는 원딜이 있는데 코고모 막 던지면 안 돼. W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W 안 쓰네. 너무 졸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코고모 나오는 거 막아주고 터트리고 빼고
이 정도? 아, 좋았죠. 라인 좀 밀어야 된다. 네, 밀게요. 존나 평온하고 이해 잘 되지? 어떻게 상대하는지? 좋아. 존나 간단하잖아, 그냥. 어렵게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요점만 딱딱 말하잖아, 그냥. 쪽집게, 그냥 강의처럼. 만화가, 강권이 만화가 막 쓰면 안 돼. 마베미님 444개 감사합니다! 중요라. 마베님 44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레이브는 강의 안 할 거예요. 드레이브는 똥캐릭이어서 재미로 추천하시면은 재밌게 플레이는 할게요. 재밌게 플레이는 하는데, 똥캐라서 강의는 못해. 똥캐를 떠나서, 그게 있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거, 집을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일단, 밀고 집 가자. 이거 원래 집 가는 거 빨리, 이거 내가 별풍선 터져가지고 눈 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그냥 집 가야 되거든요? 밀면 안 되고. 에? 이런 라인에 있으면 그냥 집 가야 돼. 밀면 안 되고. 근데 내가 별풍에 눈이 돌아가지고 죄송해요, 님들. 별풍 눈 돌아가지고. 너무 안 터지다 터지니까 그래. 아, 빨리 그냥 이거 안 밀고 그냥 집 갔다가 프리징어 갔다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주기적으로 터지면은 이제 집중할 텐데. 그니까 주기적으로 터져야 나도 좀 익숙해지는. 주기적으로 이게 항상 터지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눈을 안 팔 텐데. 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중요한 건 오랜만에 맞는 말 하네. 네 말 다 맞아. 방금 한 말 다 맞아. 상대 블리츠가 아무것도 못해서 더 쉽게 이기는 것도 있지 않냐고? 블리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블리츠의 실력을 욕하기보다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생각을 해봐. 내가 계속 각을 별로 안 주잖아. 내가 뭐 고구모를 막 심각하게 때려? 아니잖아. 어? 코구모 W 상쇄해주고, 어? 블리츠 그랩이나 코구모 W 빠지면 들어가주고. 왜냐면 코구모 W 빠지면 그랩을 끌어도 소용없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운영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쟤도 다이아인데 다 생각이 있어. 어? 다이아면은 웬만한 애들을 다, 이제, 어? 님들 부실굴에서 막, 야, 씨발, 니 대리냐?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대부분이 다 다이아예요. 응? 그런 애들이 양악하는 거야, 부실고 와서. 다 생각 있는 애들인데 얘가 못해가지고 그래 못 끌고 있겠어? 어? 아니잖아. 내가 각을 별로 안 주잖아. 내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정적을 안 하는데 오늘은 내가 안정적을 하잖아. 얘 미니언과 미니언 사이가 이렇게 길잖아. 그럼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랩 거리를. 그래서 이것도 좀 좁혀놔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W 유도 한번 해주고, 코그모 W 하면 바로 W 날려주고. 그러면 더 못 때려. 막 더 들어와서 비벼야 되거든요. 코그모는 W 한번 키면 막 비벼서 피 좀 깎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그리고 코그모랑 트위지저는 즐겨나는 각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빌저트 바로 써주는 게 좋아. 뭘 와야 와는 당연한 건데. W 바로 쓰면은 상세돼 바로. 코그모 W가. 네, 그것도 뚫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코그모 할 때 트위치 나오면 알려줄게. 다 알려주면 나 뭐 먹고 사니. 추천 눌러주면 알려줄게. 추천 너무 안 누르네. 아, 그러네. 추천 너무 없다. W 안 쓰네. 쓰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나는 다른, 뭐야. 아, 다시 살려줘. 아, 아 뭐야. 야, 얘 오래 미었는데? 그니까, 갑자기. 아, 안 죽을 것 같은데? 어우, 야, 도망가. 아니, 나 실 못 써줬네. 미안하다. 아니 나 뭐 말하고 나 뭐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나도 궁금 없었어. 아니 뭘 말하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 내가 방금 뭐 말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네. 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하면 키를 못 먹잖아.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이아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실수해. 그러니까 어디서 실수하냐면은 어? 코고모가 W 키고 내가 W 독약병을 던졌는데 막 비빈단 말이야.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뒤돌아서 때린다? 어떻게 돼? 그럼 W 도병 안에 갇힌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두 대 정도만 때리고 한두 대만 때리고 뺀 다음에 스택이 여섯 개가 돼. 보통 한두 대에서 세 대 때리면은 보통 두 대에서 여섯 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터뜨리고 빼는 거야. 거기서 들고 이득 보는 거야. 그럼 평타한 세 대 맞아도 이득을 봐. 그 다음번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잡고. 그리고 코고 W 빠지면 가서 때리면서 킬 따고. 근데 얘네가 다이아라서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다이아에서 이렇게 좀 하고 좀 골드? 플레 5 정도에서 강의 찍을 땐 그쯤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 그쯤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긴 애들이 당해주질 않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정석으로 하면 안 당해줘 여기는. 그냥 반반 가가지고 한타 때 캐리하는 진짜 재미없는 구도로 가야 돼.
다 그렇게 점수 올리고 있고. 내가 하는 건 그냥 피지컬로 물어붙이는 거니까. 하준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돈 벌려고 아끼는 척 한다고? 야, 내가 강의를 뭐 좀 더 하면 돈을 더 버냐? 뭐 돈을 뭘 더 벌어. 내가 뭐 더 알려주고 좀 덜 알려주고 돈 버는 거 똑같아 임마. 야, 여름방학 때 시즌 많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말하고 싶어서 아끼는 거야 말을. 야,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거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아끼는 거지. 야, 이거 잡자 이거. 그래, 빠졌다. 야, 6 때면 어차피 한 방에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방금 룰루가 잘 썼죠? 잘 썼죠? W를? 변이를? 네, 네, 네. 근데 이걸 원래 안락기 때문에 가능했죠. 6 때면은 원래 따기 쉬워 원래. 왜 이렇게 악플을 강퇴 안 하냐고? 왜 핑이 이상한데 갑자기? 왜 여기는 팔 떠 있는데 이상하지? 왜? 됐다, 풀렸다. 잡을 것 같은데 잘하네. 빼. 어우, 좋았어요. 하기 아주 좋았어요. 지금 말하면은 봐봐, 들어봤자 만 명 됐잖아. 응? 그러니까 강의 이렇게 방학 때 딱 하는 거지, 사람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씨발. 그리고 나 준비가 아직 덜 됐어. 분석을 더 해야 돼. 내가 챔피언별로 분석을 다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트위치 대 루시안, 트위치 대 호그, 트위치 대 뭐 바루스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있어. 그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돈이 다 되고 자신 있게 다 풀어서 말할 수 있을 때 하려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다 말할 수 있는데 완전 디테일하게. 진짜 내가 트위치 코그모전을 했다? 그럼 내 방 시청자들 내 걸 봤을 때 트위치를 했을 때 코그모를 무조건 개발할 수 있게 그 정도가 됐을 때 하고 싶어. 지금 그냥 설렁설렁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트위치 코그모전은 절대 안 지는 거야 보면은. 절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 원래 강의할 때 말 존나 빨라, 존나 많이 하고. 잡을 것 같은데 버프 주면? 그래, 막는 척 할게. 야, 나 스킬 없는데. 야, 앨리스 잡으면 돼 이거. 야. 까비. 아니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세냐? 나 힐도 못 썼네? 되게 센데? 아, 얘 AP네. 얘 AP 같은데? 아닌데? 씨발 정전기장이 왜 300이나 들어와 근데? 원래 브릿지 사기야. 아니 여기 갑자기 얘가 핑 와봐가지고 들켰어. 잘 도망가고 있었는데. 아, 이거 딸고 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저기 못하고 내가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럼 그렇게 해. 왜 그걸 보고 있어요 방송 들어와서. 어? 그럼 Q 돌려가지고 상대가 잘하면 그냥 서렌 치고 상대가 못하면 그냥 캐리하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상대가 잘해도 내가 파이법을 더 알고 있고 상대는 그냥 그 습관적인 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익은 플레이를 하는 거야 피지컬로. 근데 우리는 생각하자는 거지.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하고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하고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좀 이용하자 이거지. 상대방을 좀 당황시키자 이거지. 그래서 킬을 먹든 킬을 못 먹어도 CS적으로 이득을 보든 CS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있잖아. 이득을 보든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자 이거지. 좀 그런 쪽에서 이득 보자 이거지. 이거 빼야 된다. 애들 올 것 같아. 빼. 이거만 지우면 안 되나? 지워. 이거 좀 도발해봐. 그래 빼봐. 그래 당해도 돼. 그래 당해도 돼. 아니 당하지 마. 오, 진짜. 지금 블리츠가 이속이 빠른데 미드도 궁 쓸 수 있고 앨리스도 잘 커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 알겠습니다. 와, 뭐냐?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트리츠는 원래 암살 캐니까. 뭐 당연한 거죠? 에? 이거 블리츠도 가능한가요? 와, 아깝네. 블리츠 풀 뺐죠 근데? 갈리오 궁도 빼고. 원래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건 원래 강의 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해서 이런 거 원래 당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금 수준에 맞거든요 이게. 이런 걸 막 피해버리고 이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아 씨발 뭐야 강인데 왜 니만 할 수 있는 거에 이런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원래 그냥 맞아야 돼요. 그냥 일단 쳐봤고
원래 솔랭에서 이런 거 날라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원래 갈리오가 내려오면은 죽어야 돼요. 코그모 따고 죽었으니까 이득이요. 이런 류로 가야 돼, 원래. 강의할 때는 원래 좀 그렇게 할 거야. 좀 넉넉히 할 거야, 넉넉히. 너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밸런스 맞출게. 맞아, 니가 잘 맞춰주고 있어서 괜찮아. 내가 지금 밸런스를 잘 맞춰놓을게. 원래 이런 건 그랩도 끌리고, 어? 그냥 갈리오한테 당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코그모만 딱 잡고 죽는 거기 선에서 끝내면 아주 딱 좋은 강의지. 그게 완벽한 강의야. 그런 영상이 딱 떠줘야 돼. 그리고 원래 집 갈 때마다 핑 하나씩 사가지고 박아줘야 돼, 원래. 근데 나는 그냥 안 살래, 귀찮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신한 상태에서 몰락 나오면 은신한 상태에서 상대 뒤로 후방으로 들어가서 스프터 스킬 하나 빠져있으면 무조건 잡아요, 그냥. 이거는 트위치 같은 경우는 궁극기 같은 이게 달라요. 아까 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막 때렸잖아. 처음부터 막 때려가지고 그냥 그래 막 이렇게 때리다가 그냥 끝나요 한타가. 그리고 뒤에 빼서 궁 쓰고. 근데 트위치는 아니야. 왜 트위치랑 코그마 사기라면은 딜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초반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딜을 넣지 않아도 한번 한순간만 잘 잡아가지고 잘 때리면은 그냥 끝나. 그리고 강의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부터는 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7킬 먹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지금 우리 팀이 다 지고 있잖아. 5킬 2대 1킬 0대 좀 약간 애들 좀 우리 팀 좀 똥 싸는 거 좀 치우는 걸로 좀 가야지. 힐 못 쓰고 뒤진다고? 아까 힐 못 쓰고 죽었잖아 블리치한테. 그거면 충분하지 뭘. 그렇게 죽었잖아 아까 힐 못 쓰고. 강의하기에는 템이 너무 잘 나왔다.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한타하는 방법 좀만 알려주고 끝내자. 먹어라 너. 에? 아깝다 씨발 이둘 넣는데. 이게 보통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 그냥 기다려야 돼. 어차피 은신이 길거든요. 이게 패치를 한 이유야. 트위치를 이것 때문에 패치한 거야. 이게 자리 잡으라고 궁 갔다가 들키는 대신 원래 안 들켰잖아요. 들키는 대신 이젠 자리는 좀 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패치한 거거든요. 이게 좋은 패치야. 그래 끌려도 된다? 달려 올 것 같은데 앨리스랑? 스펠이 없어가지고 선빵을 못 때려. 그래 빠지면 할게. 원래 CC 빠지면 하는 거야. 약간 이게 뭐냐면은 뭘로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지? 오버워치 하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주면은 겐지 같은 거야. 이게 트위치 궁이 이게 겐지 궁 같은 거야. 빠지고 들어가야 돼 모든 게.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수면총 맞고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다 빠지고 들어가야 돼. 아 오버워치 안 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올라갔나? 코그마 어디였지? 맥클이 성광탄 있고 막 가 있고 이러면은 겐지 궁 들어가면 그냥 죽잖아. 아 오버워치 접었구나 다들. 오버워치 만겜이구나. 이 식물들은 썩질 않는 거지. 오버워치가 만겜이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거 잡자. 나 버프 줘. 지금? 지금? 딱히 슬로우 안 걸어도 이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뭘로 위하는 게 좋겠다. 다 빠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다가 아니라 중요 스킬만. 뭐 블리츠 그랩 정도면 충분하고 룰루 같은 경우는 실드 정도면 충분해. W는 거리 벌리면 되니까. 앨리스는 고치 정도면 충분하고. 와 뭐야.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냥 대충 때려도 다 죽거든요. 그냥 뭐 별거 안 해도 다 죽어 그냥. 템이 잘 나와서도 있는데 원래 아까 템 안 나왔을 때도 이렇게 죽었잖아. 원래 그냥 이렇게 다 죽어요. 그냥 트위치가 세가지고. 내가 말하잖아. 누차 말하잖아. 트위치는 사기라고. 미드 다 나갔다? 트위치는 사기야 그냥. 미드 다 나갔다? 애들 방템 많이 갔으니까 그냥 라이 바로 올릴게요 그냥. 바로 나가는데? 먹으라 그래. 못 막아 우리.
우리 바텀 밀어야 돼. 20분에 바로 이 바로 나가. 까비네. 인간들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역병의 근원이라고. 은신 후에 공속 증가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애들 그냥 녹는 거야. 템이 별로 안 나는데. 또 궁 쓰면 공격력 증가하거든요. 또 30. 그러니까 베인 궁극기의 십상요한이라고 보면 돼. 베인 궁은 그냥 공격으로 끝나잖아. 근데 공격 오르는 것도 세잖아. 근데 그 공격 오르는 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공속까지 붙어 있고 자리도 잡고 사거리도 길어. 사기야 지금. 사기예요 사기. 바론이 있어가지고 섣불리 후방 진입은 못할 것 같고 갖고 오면 싸워야지. 트위치는 무조건 후진입이지. 그냥 무조건. 어이씨 하코 온대. 아 맞아줘야지 나 이거. 오케이 그래 맞아줬어. 야 보치를 맞아줬어야지. 나 이런 다 잡았는데 그거 맞아줬으면. 근데 원래 이게 중렬이가 일부러 안 맞은 거야. 원래 일반적인 랭크 게임에서 안 피해요. 어? 아니 서포터들이 다 피해요. 안 맞아준단 말이야. 일반적인 랭크 게임에서 서포터들이 다 안 맞아줘.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중렬이가 되게 잘한 거야. 되게 잘했어. 아 이거 약간 눈높이식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중열아.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어. 어, 내가 지금 포장지 되게 좋은 걸 사가지고, 너 되게 포장 잘해주고 있거든? 어? 싸물어, 싸물어. 알았어. 어, 어. 내가 방금 포장했는데 네가 뜯었어, 약간.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야, 이게. 원래 안 맞아주거든, 고치 같은 거. 방금 고치 맞았으면 뒤로 풀타가지고, 갈리오가 플래시 탈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쓰긴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맞아봤자 룰루가 커버해주니까 뒤로 플래시 타서 그냥 애들 무리하게 만드는 거야. 갈리오한테 도발 맞아서 그거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시청자분들 그냥 갈리오가 도발 쓰고 플래시로 맞출 거 어느 정도 예상했잖아 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본 거지. 맞아도 어차피 룰루 커버 실드랑 이런 커버 들어오고 앞에서 고치 맞아주고 이러면 안 죽으니까 뒤로 플래시 타가지고 애들 무리하게 만들고 궁으로 잡으려 그랬지. 모아놓고. 근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랭크 게임이. 중결이 같은 애들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해보는 걸로. 아 까비네 이거 왜 안 들어와? 왜 맞았어 왜 안 들어와? 왜 다 구경해 이거? 나 10초는 싸운 것 같은데 왜 다 구경해? 아니 이거 포그로도 원래 사기 캐릭이야 쎄. 근데 왜 다 구경한 거야? 이게 구경해서 그래 애들이. 내가 갈리오 탱커잖아. 오레이디 가가지고 피가 안다는 거 내가 지금 도미닉 가가 도미닉 경화에서 인성 오지게 박은 다음에 없애고 원딜도 잘랐잖아. 이러면 이거 왜 뭐야 팀들 왜 구경하는 거야?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구경한 거야 방금? 아 진짜 여기 있었잖아 애들이. 내가 못 본 게 아니야. 애들이 다 있었어. 근데 왜 구경한 거야? 이거 다 애들이 스코어 보면은 지금 왜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어 스코어로 보니까 납득이 가네. 오케이. 인정. 원딜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룰루 궁 있어가지고 했어. 이거 애들이 들어왔으면 나 안 죽었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노노 그게 아니라 님들이 진입해서 맞아야 내가 때리지. 나 피오라 아니야. 트위치야. 원딜 약해. 아주 연약해. 사춘기 소녀처럼. 나 궁된다. 버프 줘봐. 아 까비 아 이거 아 까비인데 이거 빨리 들어오지. 아우. 까비 까비 블리츠 잘하네. 블리츠 밟았네. 원래 못 보는데 이런 거. 뭐야 이거 왜 자꾸 인터넷 창이 갑자기 막 켜져. 이거 해킹 당했나 컴퓨터?
왜래? 좀 이상해. 아 그냥 해봤어. 그냥 답답해가지고 하면 안 돼? 아니 나 너무 지겨워. 나 오늘 강의한다고 막 씨발 막 자꾸 사리고 파밍하고 팀들 지고 막 바텀 계속 갱오는데 억지로 그냥 사리고 정석 플레이하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막 이러면서 질려 미치겠어. 나 원래 이게 안해. 원래 이렇게 안해. 나 원래 씨발 갔다 그냥 다 꼬라박는 거야 원래. 어? 게임이 지루하잖아 이러니까 막 졸리잖아 다들. 씨발 개새끼. 어 간다 조금만 참아. 아니 씨발 네. 나이스 아 뭐 플레이 썼어야 되는데. 나이스 잡았어. 근데 내가 지금 희생함으로 쓰는데 킬이 계속 나와있어. 지금 내가 희생함으로 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 너네 진짜 이딴 식으로 나 하면 나 진짜 개빡게만 생각. 캐리해? 어? 그냥 재미없게 캐리해? 웃음기 없이 그냥? 이러고 캐리해 이러고? 펜타킬 버드라킬 숨어있다가 하면 잡아요 드리프오큐 이렇게 캐리해 그냥? 재미없게? 아 근데 상대방 불쌍하지 않냐? 우리 팀은 사실 내가 뭐 심판자도 아니고 판단할 건 없지만 우리 팀은 이길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지금. 적팀은 진짜 잘해. 어? 긍정한 박긍정님 감사합니다 100개. 적팀은 존나 잘해. 원래 적팀이 이겼어야 돼 원래 대본대로면은. 근데 지금 생태계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나한테 이딴 식으로 어? 하면은 나 그냥 캐리한다. 야 존나 세잖아. 너무 세잖아. 직관 타이밍이라서. 아 죽었다. 아. 10킬 6데스. 아 진짜 맞게 해야겠다. 아 난리다. 야, 오도학계 나 따라다녀라. 알았어. 아, 근데 강의는 끝났잖아. 나한테 뭘 할 건 없잖아. 강의는 끝났잖아. 이렇게 해서 크면은, 이렇게 해서 고구마 상대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끝났잖아. 앞으로 지면 어쩔 수 없지, 씨발. 뭐,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끌어? 아, 무슨 대대? 졌네. 그렇잖아. 이미 알려줄 거 다 알려줬잖아. 됐어, 저. 됐어. 지는 게 맞아.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지는 게 맞아, 이 판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상대방이. 우리 팀이 이기기엔 너무 잘해, 상대방이. 어? 합리화? 맞아, 합리화. 야, 씨발, 근데 사실이잖아. 사실 위주로 합리화할게. 딜리아 1등이네. 됐어, 님들 내가 알려준 대로 해가지고 라인전 이겨가지고 캐리하세요.